컨트롤 집중해. 우와. 나이스. 밑에서. 어, 빨리 준비. 야, 움직여, 다리, 다리, 움직여, 다리. 움직여,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다리. 포기하지 마. 밑에서. 어, 빨리 준비. 그렇지. 준비하면서. 준비. 칠 수 있을 만큼 살려. 자, 이. 죽이지 마. 야, 움직여. 준비. 다리 걷더라도 크게 움직여, 크게. 크게 움직여. 크게 움직여. 다리 쭉 뻗어. 자, 돼요. 또. 거짓말하자. 자세 하체 잡아. 그럴 때 상체 잡아. 낮춰, 낮춰. 다리 잡아, 다리. 밸런스 잡아, 밸런스. 또 일어나잖아. 일어나잖아, 일어나잖아. 낮춰. 바로 준비. 또 낮춰. 준비. 하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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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준비. 천천히 주잖아, 천천히 주잖아. 준비. 호이. 하이. 자, 집중. 목 집어넣어. 공 컨트롤, 컨트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천천히 뛰려면 스피드를 줄여, 공 더. 으악! 괜찮아, 여기 있어요. 준비. 몸 흔들지 말고 밸런스 잡고 뛰어. 밸런스 잡아. 자세. 길게 주자, 길게. 쭉. 뻗어, 뻗어, 쭉. 준비. 둘. 호흡해, 호흡. 다리. 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둘. 준비. 둘. 준비. 아유, 아유. 무슨 아유. 아유. 하나, 준비. 스윙 해, 스윙. 밸런스 낮춰, 잡고. 낮춰, 낮춰, 다리, 다리. 다리. 자세 낮춰. 낮춰. 오케이. 오케이. 낮춰. 그럴 때 상체 더 잡아야 된다, 유철아. 상체 잡아야 돼. 그치. 힘들 때, 힘들 때 들어, 힘들 때 들어. 자세 낮추고, 자세 잡아야 돼. 그렇지. 높다, 높다, 낮춰. 좋아. 또, 낮춰. 둘. 좋아, 좋아. 준비. 오버하지 말고 집중해서 딱 유지. 둘. 유지. 딱 지금 유정, 지금 정도. 둘. 유지. 그치. 유지, 유지. 자, 하신다. 됐어. 시작. 에이, 집중. 에이. 컨트롤 집중해. 또, 또 다리 털린다. 또. 괜찮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거 뭐, 치잖아, 치잖아. 컨트롤 집중해. 스윙 다 해서 쭉 묻혀줘. 계속 다리 움직여. 묻혀줘, 계속 쭉. 움직여, 움직여. 묻혀줘, 묻혀줘. 안 죽이고 50개.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호흡해 크게. 일곱, 여덟, 됐어, 아홉, 됐어. 좋아. 열. 하나, 둘. 자, 밑에서 투 들어오면서. 네. 유철 자세 높다. 다섯. 자세 높아.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밑에서 둘. 들어오면서. 우와. 자. 셋. 넷. 끊는다 또. 다섯. 쭉. 여섯. 그렇지. 그렇게 쭉 해야지. 일곱. 쭉. 여덟. 그렇지, 좋다, 좋다. 아홉. 서른. 야, 삼십, 20개, 20개 남았어. 유철아. 둘. 컨트롤 집중해, 이때. 몇 개 안 남았어. 네. 나이스, 나이스. 다섯. 나이스. 스윙 쭉. 여섯. 일곱. 여덟. 스윙 쭉. 아홉. 마흔, 10개. 하나. 친다, 또 친다. 둘. 셋. 넷. 다섯. 아, 떠. 너무 떠. 여섯. 더 집중해서 넣어. 일곱. 그치? 지금 이렇게 넣어야지.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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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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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중해. 아홉. 스피드 한 번만 더 올려봐. 아홉. 스피드 올려. 집중. 아홉. 컨트롤. 나이스. 컨트롤. 그치, 좋아. 네. 그치. 오, 아, 컨트롤 제대로 해야지. 으아!
컨트롤 제대로 해야지. 컨트롤 빨리만 뛰면 어떻게 해. 빨리 아오. 뛰는 거야. 컨트롤 집어넣어야지. 아오.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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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어. 오케이 50. 어떤데? 그럴 정도는 안 뛰었어. 그래도 이제 자꾸 풀어지잖아. 힘들어도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네가 자꾸 이렇게 뛰잖아. 이렇게 그게 중요한 거라. 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 네가 이렇게 치자. 이렇게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빼질 때도 되는 거야? 좀 그래도. 근데 빽칠 때도 빽칠 때도 나중에 되니까 툭 쳐버리잖아. 어 가져와야 되는데. 게임 때 이렇게 앉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를. 아니 이거보다 게임 할 때 컨트롤 더 해야죠. 응. 더 정확히 해야지. 이거 하나 미스 뜨면 바로 푸시 맞고 지는 건데. 응. 다음 거 기회 없나? 아니 뜨면 지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올라가도 진다 생각하면 돼요. 한 게임을 하는 동안에 이런 플레이가 몇 개 나오는데 이 플레이에서 우리가 공이 올라간다. 그럼 수비하고 시작이잖아. 근데 어쨌든 공격하는 게 유리하잖아, 수비하는 것보다. 여기서 우리가 공격하려고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면 반대로 도망가고 반대로 도망가고 내 팀에 컨트롤하고 컨트롤 붙이는 이유가 공을 올라오게끔 만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거기서 그 라인에서 잡아갖고 드라이브 엉뚱하게 때려버리고 그냥 하늘로 그냥 올려버리고 이러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올라가야 되는데 뒤로 밀었으면 다시 내 팀에 붙였다가 내 팀에 붙었으면 다시 뒤로 밀어야 되고 그걸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용해야지 우리의 공격권을 더 많이 가져가. 예, 현실적으로 실력차가 많이 나서 공격 저쪽이 공격을 한들 소용이 없으면은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니라 준자강 같은 경우에는 공격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한 사람들이 이기잖아. 많이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든 공격권을 가지려고 막 앞에 다 달라붙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거 막 때리고 한단 말이야. 근데 막 그 순자강 랠리 같은 거 너가 한번 봐봐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권을 뺏기는지 어떤 상황에서 역습을 당했는지. 근데 보통 보면 이런 볼들이란 말이야. 사이드 빠지는 거 그냥 운영 없이 올려가지고 먹는 게 되고. 그치. 그치. 근데 장어조 보면은 어떻게든 붙이고. 그러니까 네. 이게 그 라인을 빨리 장악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붙인다는 느낌도 있는데 그 라인을 빨리 장악해서 내가 그 라인에 먼저 이 라인을 장악해야지 이길 확률이 높아져. 그 앞에 붙어있으면 빨리 뒤로 밀어버리면 되고 준비하기 전에 잡았으면 빨리 가면 되고 상대방이 준비 끝났으면 컨트롤에서 잘 붙여갖고 다시 우리가 살려갖고 오게끔 해야 되고 쟤네들이 공격 들어오면 막 공격 밀고 들어오면 도망다니다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컨트롤 해야 되고 이제 컨트롤을 해도 이제 안 되는 상황 이런 상황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근데 컨트롤 능력치가 좋으면 계속 네트에 붙일 수 있죠. 그래야지 너랑 나랑 자리 바꾸기도 쉬워지고 공격을 해야지 공격에서 수비 갔다가 공격으로 하려 다시 공격으로 하려 그러면 너가 들어간 상황이 몇 번이나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렵지. 그치. 근데 네가 공격을 하다가 전환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수월하단 말이야. 그 수비 공격에서 수비 갔다 다시 공격으로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전환을 시켜야지. 공격에서 수비로 올려놓고 그걸 다시 네가 치고 들어가려고 하면 힘들지. 자기야, 이거 찍고 있어 지금?